오늘도 1분 느바 소식 고고! 레이커스는 최근 프로M리그에서 81득점을 올린 아이제이아 토마스를 영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로스터에 자리는 있다고 하네요. 필라델피아의 벤 시몬스와 감독 당 리버스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스, 샌안토니오, 미네소타도 시몬스 영입에 관심이 있네요. 브루클린은 카이리 어빙과 제임스 하든의 연장 계약을 얘기 중이라고 합니다. 구단주 션 막스는 슈퍼스타 빅3가 브루클린과 장기 계약을 맺는 것에 자신이 있다고 하네요. 클리블랜드도 콜린 야스턴과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 중인데요. 야스턴은 장기 계약을 기대하고 있고 곧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은 프랭크 닐리키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는 비제한적 FA 신분이 되었습니다. NBA에서 12년을 뛰었고 16, 17 시즌 이후 NBA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몬타 엘리스가 컴백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5년은 더 플레이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85년생인 그에게 현재 관심 있는 팀이 있을까요? 최근 카멜로 앤서니에 대해 보로그의 최악의 수비수라고 평가했던 전 NBA 감독 조지 칼이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